이번 주 후반에는 그동안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생활 방역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지금이 그 전환 시기인지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알겠어요. 이제 오랫동안 지키다 보니까 알겠는데 이 생활 방역 체제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뭐 이게 기존에 있던 용어는 아니고 네. 이제 정부에서 새로 만든 용어인데 아. 아직 그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19의 유행을 줄이거나 또는 최대한 억제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모든 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념을 정리하고 공유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게 결정이 돼야지 또 생활방역의 범위나 내용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마디로 기존에 쓰고 있던 뭐 이런 용어라기보다 정부가 이번에 좀 마련한 새로운 개념 규정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요. 교수님? 아,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잠깐 소리가 끊겨가지고요. 아, 예. 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은요. 이 생활 방역 체제라는 게 기존의 뭐 전문가들 집단에서 쓰는 어떤 기존의 용어가 아니라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정부가 새로 좀 고안한 새로운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완전히 새로운 그런 단어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차이를 둔 그런 그 방역 지침이나 대안을 만들어낸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요, 이 생활 방역 핵심 수칙 5가지를 제시했어요. 일단 아프면 3, 4일 정도 집에서 쉬기.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그리고 뭐 30초 이상 손 씻기, 한주한번 소독, 아침, 저녁 환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핵심 수칙 내용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서 할수 있는 행동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방역의 그 방법이죠. 그렇지만 네. 실제로 이제 개인 수준이 아닌 직장과 같은 단체 생활을 하거나 네. 또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어렵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현장에 맞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지 갈등이나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 자체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배경, 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4주, 5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지난 3월 마지막 주말부터 참여 정도가 네. 감소를 하고 네.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코로나19 유행이 어떻게 변화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이제 지속적으로 확진 환자가 줄고 위기 단계를 심각해서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거리두기 이외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은 뭐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활 방역 체계로 녹여내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제를 전환 그 조건이 이 사람들이 또 피로감도 쌓이고 이게 확진자도 좀 줄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조건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조건이 사실은 이제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네. 사람마다 틀릴 수는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하고 이제 국내에서 감염돼서 확진되는 사례가 없어지는 상황이 한 2주 이상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전 단계에서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자릿수도 아니고 0명인 상태가 한 2주 정도 지속되는 그래야지만 좀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뭐, 말씀이시군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는 보는데, 네. 그런 상황이 실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국내 감염 사례가 단단이라고 그러죠. 뭐, 몇명 수준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네.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불편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지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싱가포르 사례가 자주 거론이 됩니다. 지난달 23일 초중 고등학교 개학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2주 만에 다시 학교 문을 닫았잖아요. 우리도 이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이 코로나19의 그 유행 양상을 보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개학을 했다가 다시 유행이 심해지면서 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학 시기를 결정하는데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다음에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생활방역체제 전환 논의를 한다고 밝히면서도 생활 방역이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확히 이 우리 생활이 완전 변화하는 것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총리 발언에 대해서. 예, 뭐 과거에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킨 감염병이 끝나고 나면은 네. 뭐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네네. 또 문화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 계절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유행할 가능성도 있고 토착화될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을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유지했던 뭐 시스템이나 문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문화나 어떤 시스템은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네네. 오히려 이제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로 네.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상황이 어쨌든 몇 달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우리 전문가들을 만나 뵈면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은 언제쯤 개발이 될 것인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수님. 네. 그 실제로 이 그 코로나19를 일으킨 이 바이러스는 네. 이제 그 유전자 구조를 보면 이제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 RNA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이나 그 항바이러스제 같은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많은 다른 그 전문가들도 네. 이번 유행 그러니까 한 1, 2년 이내에 그 우리가 바라는 그런 완벽한 효과를 가진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방역 같은 것들을 잘 구축을 해서 네. 예방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신을 보니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 가지 종류로 변이돼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좀 저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맨 처음 나타난 A형에서 B형 그리고 C형으로 변이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우한과 같이 주로 B형이 발견됐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좀 해설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조금 아까 제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네네. RNA 바이러스라는 형태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런 그 RNA 바이러스는 두번형에서 이게 사람과 사람을 넘어가고 지역을 여러 지역을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네. 이 유전자 변형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형에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난 것들이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변이를 일으켜서 네. 발생한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이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네. 유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 네. 앞으로도 이 유행이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분석하는데 큰 네. 도움이 된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생활방역 얘기를 하니까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김경태님,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런 문자 왔고요. 하형성님, 생활방역이라고 하면 일상에서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생활 방역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네. 그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 그 여러 가지 뭐 직장 문화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런 모임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급적 직장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그런 직장들은 최대한 그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형태로 직장이 바뀔 것 같고 네네. 또 아프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고 네. 뭐 종교의 경우에도 이런 그 예배나 어떤 그 종교적 집회 같은 것들이 방법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대규모의 교회보다는 네. 소형 교회 또는 소단위 모임들이 네. 좀 더 권장이 되는 뭐 이런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확진자 수가 그래도 조금 그래프상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지금 시민들에게 좀 이거 마지막까지 좀 주의하자 이렇게 좀 충고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조언을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5, 6주 이상 그 굉장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아직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확진자가 줄어들고 확진자가 줄어든 기간이 길어질 때까지 또 그래서 사회적 방역으로 넘어갈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 끝까지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